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한 여인에게 은화 10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겠느냐. 그런 후 친구들에게 즐거워하자 잃어버린 은화를 찾았다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한다. 세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의 몫을 주었다. 아들은 집을 떠나 어리석게 살며 돈을 다 써버렸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그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아버지 집에서 다른 종들처럼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작은 아들은 집을 향해 나섰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작은 아들은 용서를 구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자.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말했다. 이때 들에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음악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물었다. 종은 동생이 돌아와 주인 어른이 잔치를 벌이셨다고 말했다. 큰아들은 화가 났다.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들어가자고 했지만 큰아들은 불평했다. 저는 아버지께 거역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잔치를 여신 적이 있나요? 아들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모르느냐? 동생을 다시 찾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려고 비유들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